울산의 옛 이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때는 흑여부라고도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흑여부란 지명의 유래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지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흑여백 박유능 장군인데요.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생님, 여긴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예. 여긴 어디인가요? 아, 여기가 방구동 네. 유적입니다. 울산시 아~ 중구 방구동에 네. 있는 네. 방구동 유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다시피 유적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그 신라 말에 그 울산 호족 박융희가 여기에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구에서 이제 이래 해상 교육도 하고 네. 그럼 이 울산을 지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라벌 쪽에 이래 문양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네.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땅 속에서 드러난 목채. 삼국시대에 조성된 방어시설인데요. 울산의 권력자. 박유능 장군의 성채였습니다. 박유능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록 자료를 보면 그분이 이제 그 울산에 이제 호족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요. 네. 그 나타난 기록을 볼 때는 박유능이라는 사람이 신라만 나타나 가지고 그 이 지역을 지배했다 그래. 지배했어. 호족이었다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에 이쪽에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역 계지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 당시에는 계지변이라고 그랬어요. 계지변. 네. 계지변이요? 네, 계지변에는 객가라 이 말이에요. 객가. 바닷가라는 뜻이거든. 그 지역을 이 계지변을 지배했던 사람이라는 네. 거지. 이게 상당히 그 뭐 한 수천 명 이상의 어떤 그 군사를 드러내면서 이 지역을 지켰다는 거죠.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뭐 그곳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예, 가봅시다. 네. 흑여백 박유능 장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 양산의 용광단소인데요. 울산 최고의 권력자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긴 네. 어디인가요? 아, 여기는 그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입니다. 네. 흔히 용당 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유능 장군을 모신 사당 겸 서원이 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매달릴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박유능 장군. 고려의 개국공신 반열에까지 올랐는데요. 여러분은 아셨나요? 아, 진짜 보이네요. 예, 예, 예. 용강사 유허단비. 예, 예, 예. 이 비석은 울산 박씨의 시조인 장무공 박유능의 위패를 모신 용강사의 위례를 기록한 것이다. 예, 예. 아니, 유허단비라고 적혀져 있는데 예. 아니, 비석이 보이지가 않네요, 선생님. 아, 비석은 이제 요 묻혀 있습니다. 요 밭에. 아. 예. 이게 이제 그 네. 사인이 있는 게 저는 비석이 요 앞에 서가 있었어요. 비석 네. 그 신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래 뭐 선비나 관리대 지나가면 이 내려 가지고 이제 이래 절하고 이래 들어가 보고 가던 그 안내하는 그 신도비 이제 큰 비석이 있었거든요. 네. 비각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비석이 이제 그래 비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게 아마 그 이 문종의 뭐 광역 관리대 일인가 봐요. 그래 비석을 일단 저 땅 밑에 묻어놨어요. 아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네. 고려의 개국공신인 신순겸, 배영경 네. 등 28명 장수와 함께 태조를 도와 궁예를 물리치고 호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예, 예, 예.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려 개국공신이라는 말이죠. 개국공신이라는 수백 명이 막 관여했습니다. 많이 네. 관여했어요. 집정국의 네. 호족들, 장군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8명인데 박유능 장군. 네. 이분도 26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려를 이래 세우는데 그 울산 경주 동네 그때는
동네도 울산 지역이거든. 네. 그 이런 데서는 최고 실력자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고려에 항복을 하고 기분하니까 고려가 튼튼해진 거죠. 신라 경주의 턱 밑에 자리한 울산. 당시 계지변의 호족이었던 박유등 장군. 바로 울산 박씨의 시조인데요. 이곳이 바로 그 시조를 모신 곳입니다. 선생님 여기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용강서사입니다. 용강서사. 아. 그리고 용용자, 네. 은덕강자, 네. 책서자, 그다음에 뭐 사당사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박용 장군을 모신 곳이죠. 네. 모신 곳이고 이제 서자에서 이게 서당도 겸했던가 봐요. 또 이래 그 우리 참 서당 그 사당의 신도 모시고 네.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용이라는 건 아마 그 우리 박용 장군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기도 하고 강자 언덕 강자니까 네. 뭐 용은 언덕이다 할 수 있죠. 네. 그래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인데. 네. 울산의 옛 지명,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계지변도 있었고 흥녀부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려의 건국과 함께 생긴 울산의 지명이 흥녀부. 이 지명에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박유능 장군이 흥녀백에 봉해섰다는데 예. 그건 무슨 뜻인가요? 흥녀는 이제 흥할 흥자, 이제 고려려자거든. 아름다운 려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흥녀라는 고려를 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이름이 흥녀부입니다. 흥녀부. 옛날 고려 시대 초에는 흥녀부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울산 박씨도 흥녀박씨고 그래 울산 박씨로 바꿨잖아요. 흥녀박씨 울산 박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녀부라고 그런 게 이제 그 나중 울주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려 현종 때인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조선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흥녀라 그랬어요. 흥녀부. 그래서 이제 또 신라 때는 흥내부라 그랬어요. 흥내부. 신라 말에는 네. 흥례라는 게 흥한흥자 예의했자거든. 네. 그때 이제 뭐 그 우리가 경산부라 청주를 경산부라 그랬고 영천을 고을부라 그랬고 뭐 등등 이를 바꿀 때 그때는 울산을 흥례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흥례부가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흥녀부가 됐어. 흥녀부. 그러니까 고려를 흥하게 한다. 네. 흥례는 신라를 흥하게 한. 뭐 예의 지킨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 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라는 게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신라를 지키는 거니까. 네. 그럼 안 된다. 네. 이제 고려 시대니까 고려를 흥하게하자 흥녀부가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흥녀부의 장군이 바로 그 신학성 장군 박유능 장군이었다. 흥녀부가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흥녀부가 또 새 고을이 합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고을이라는 게 어딨냐. 네. 우리가 그 이제 계지변 학성이 있잖아. 울산 그걸 계지변이라 그러잖아. 네. 계지변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진이라고 그래. 동진. 동진이라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동구 지역 울산의 동구 방언동이라든지 그 네. 북구 지역을 옛날 동진이라 그랬어요. 동진국이 있었고 옛날에 그다음 또 이래 우풍국이 있었고 우풍. 우풍현이라 그랬는데 우풍이 바로 여기가 우풍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불이라 그랬고 네. 그전에 우지산이라 그랬어요. 우지산구라 그랬고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울산 이제 그 고을은 하곡이라 그래. 하곡 구라지역을 중심으로 하곡 그 이제 옛날에 울산의 본 큰 고을이죠. 네. 그 하곡 동진 그 우풍을 합쳐가지고 흥류부라고 했다. 부라는 거는 이제 큰 고을 성격이 된 거지 광역시로 된 거죠. 그래서 그 울산의 역사 중에 중요한 지명입니다. 오늘날 울산의 형세가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울산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 바로 박유능 장군이었습니다. 오, 아니 무슨 근데 단소라고 하셨는데 네. 좀 재단 같기도 하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네. 그래 이게 이제 그 네. 우리가 신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단이 세 개잖아요. 네. 네. 요 단에 요 가운데 지금 요 묻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뼈 같은 거 나오면 묻기도 하고 네. 뭐 그 사람 쓰던 물건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묻고 또 옛날 흙이 또 묘가 오래되면 사라지면 그 흙을 파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르면 뭐 이거 묻기도 하고 네. 어쨌든 묻어놓으면 신이 와요. 재질할 때 신이 신이 이래온다고 귀신이 네. 와가지고 네. 흠향을 한다 그러잖아요. 흠향이요? 우리가 흠향 제사를 엎드려 절하면 신이 와서 이제 그 앉아 좌정을 하는 곳이다. 앉는 곳이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패도 있지만 네. 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그 우리 장인 시설, 우리 신을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아, 아니 근데 왜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장무궁 그 모신 곳, 박윤웅 장군을 모신 곳. 아, 장군 모신 곳이요. 예, 시조. 네. 시조 할배 장무궁이라고 장무궁 박윤웅 장군을 모신 곳. 이게 첫 번째인가요? 예, 예. 요거는 거의 뭐 우리가 연대로 따지면 거의 1000년 전이죠. 그다음 요 오른쪽은 요 이제 사흥궁입니다. 사흥궁. 네. 요번은 그러니까 신라 고려가 망하니까 한 600년 전, 한 600년 전이겠죠. 1392년이니까. 그 전에 이제 요 모신 울산의 입향조. 네. 울산에 이제 이분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전에도 울산 박씨가 좀 살았지만 이분이 주로 내려오셔가지고, 네. 그 이제 요 울산 박씨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거. 그분이 모신 곳이고, 네. 요거는 이제 유원궁입니다. 유원궁. 유원궁이라는 뭐냐. 이분은 이제 요 울산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 충청도 예산에 살아요. 예산. 예산군 대흥면에 살아요. 네. 그 울산 박씨가 많이 살아요. 그 이제 그 나오는 박홍이라는 분 유명한 경상 좌수영 임진왜란 싸웠잖아요. 네. 그분 바로 이제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제가 지내는 충청도 예산에서 많이 내려온대요. 와서 절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세 분을 모신 거죠. 고려의 계곡에 지대한 공을 세운 박윤웅 장군. 고려가 망하자 울산으로 낙향에 응거한 입향조 사흥궁 박추. 용광단소에 고려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 울산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박씨 가문의 흥망성쇠가 궤를 같이 했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부울경연합 하잖아요. 네. 고려 시대는 우리가 울산이 이제 부울경의 총대장입니다. 대장. 그래 대단한 시대죠. 그때 울산 박씨가 이제 그렇게 이제 힘을 발휘한 거죠. 그 당시에 개경에 울산 박씨가 대단했으니까 그 박씨들이야 누가 뭐래도 동네나 양산 뭐 김해 이쪽보다도 울산이 더 크다 말이야. 확 이래 울주를 만든 거죠. 울주. 그래가지고 밀어가지고 울주가 모든 걸 호령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변방에 귀향을 오면 다 이어와서 엎드려 절하고 갔다고 그러죠. 그 울산 그 우리 저 읍내 있잖아요. 네. 그 도읍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울산 박씨가 사라지니까 뭐 울산이 이제 울주가 울산이 된 거지. 울주. 주는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이 된 거지. 외산자. 아. 그러니까 이제 울산 군이 됐어요. 군. 아. 군이 됐다가 임진왜란이 지나서 이제 울산 도부가 됐잖아요.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 이제 옛날 그 고려만큼 복귀가 안 됐어요. 그 고려 때는 그 울주라 그러면 이거는 뭐 광역시 중에 광역시고 그 울산이 이제 그 울산부는 이제 그리 소도부가 된 거죠. 그 종산품 네. 그 부사가 오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보면 이제 그 울주 고려 시대가 우리의 그 최전성기였다. 네. 울산의 최고의 시기였다. 네. 그때 이제 박윤웅 장군이 있었고 여러 사람 울산 출신 인물들이 많았고 네. 그게 이제 뭐 그래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울산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지명. 고려 현종 때 울주라는 지명을 얻었는데요. 바로 부울경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윤웅 장군은 울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제 우리 박윤웅 장군은 뭐 세월 한 천 년 전이지만 그때 이제 그 울산을 가장 강하고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 주변에 그 여러 지역을 다 울산 안에 넣도록 그렇게 광역시적인 그런 체제였었는데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부울경연합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처럼 우리도 다시 그런 그 박윤웅 장군 시대처럼 그런 뭐 전성기를 한번 울산에 맞이했으면 어떨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울산광역시 전역, 부산광역시 대부분, 양산시 일부를 관할했었던 울주. 21세기에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